영광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꼭 바꿔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 승리한다는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해 국민을 섬위해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다 민주다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말로 이 마음을 당겨주시면 이 두 사람이 좋은 결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재미있게 신나게 디비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네! 예! 니들은 뭘 잘한 게 있다고 심판하자 그러냐? 예, 저희들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세게 치시고 정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정권 맡긴 2년간 윤석열 정권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부는 결정하고 국민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 서러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아픈 사람조차도 우리를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나라고 그러려면 대통령과 정부는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어야 하는 게 그게 국정운영 아닙니까? 2년 동안 국정 운영에 제대로 책임진 모습을 못 보여준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경고장을 보낼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 경고장을 보낸 민주당이 심판만 하고 말겠다? 아닙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대한민국 호를 건져내는데 우리 민주당은 비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심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흔들리는 국정의 축을 바로 세우는 책임을 지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해 국민을 섬위해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다 민주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